장모님이 불륜하는 걸 목격했어요? 골프 라운딩이다 뭐다 외박 많이 하셔서 와이프에게 말할까요? 말하지 말까요? 장인어른 살아계십니다. 두 분 사이 좋으신데요. 와, 이거 진짜 선택하기 힘든데? 완전 난항인데? 얘기한다 안 한다?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 우리가 살면서 보지 말았어야 될 것을 보는 경우가 의례 있어요. 의례. 근데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게 맞죠. 네. 얘기 안 하는 게 맞아. 말해서 본인에게 득될 게 1도 없어. 이거 말해서 본인에게 뭐가 득이 됨? 1. 장인과의 돈독한 사이. 2. 와이프와의 신뢰. 신뢰도 상승. 하지만 와이프와의 신뢰도 상승은 많은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장인과의 돈독한 사이. 장인이랑 친해서 뭐 할 거임? 김서방 고맙네. 이럴까?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판도라의 상자인데? 고맙네가 나오겠냐고.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그래,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다니는 삼성맨이 그러잖아. 와이프에게 말한다. 장모님이 사위 때문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다. 장인 장모 이혼하게 되어 처가가 없어진다. 또는 앞으로 처갓집 못 간다. 못 본 척 하는 것이 상책이죠. 입이 간지럽거나 정의감에 불타거나 해서 말해야겠다 싶으면 장모님께 지나가는 말투로 살포시 말씀을 드리세요. 친구분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장모님 지나갈 때 슥 흘리는 거지.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딱 보고 있을 때 괜히 그런 채널 딱 틀면서 김서방 뭐 보고 싶은 거 있나 보네? 어쩐 일로 리모컨을 잡고 있어? 아, 제가 요즘 사랑과 전쟁에 빠져가지고요, 장모님. 보는데 이제 막 늙은 그 저 노부부가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대바라지 행동에 야, 정말 씨발 쳐 죽여도 참 저런 인간들이 있네. 아니, 나이 처먹고 바람을 펴요. 가정의 그 소중함이나 가정의 무게감을 전혀 모르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장모님? 정말 역겹지 않나요? 에? 그죠? 그렇지, 김서방. 어디 가세요, 장모님? 나 잠깐 저기 저 안방이 좀 피곤해서 쉬려고. 그래요? 들어가세요. 샤오미 전기차 기본 모델이 4,100만원부터? 미쳤다. 모터 후륜 싱글 모터 출력 299마력. 나는 샤오미 좋아해. 샤오미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고 봐. 중국 제품 중에 샤오미 솔직히 쓰고 나서 난 손해본 거 1도 없어. 보빠 기가 막히지. 거기다가 샤오미 거 무선 선풍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지.
샤오미 로봇 청소기 가성비 지린다는 소문이 있지. 핸드폰 영역은 솔직히 모르겠어. 뭐 개인정보를 털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굳이 다른 폰을 쓰고 싶진 않지. 자국민이라면 몰라도. 근데 샤오미는 뭐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다고 봐 나는. 후륜 싱글모다 299마력 토크가 40.8. 호태영 방송 엄마랑 같이 보려고 방금 엄마 깨우고 왔어요. 시오돈. 배터리 73.6kW, 주행거리 668km, CLTC 기준 미쳤다. 야 이거를 이런 미친 전기차를 만들어낸다고? 주행 가능 거리가 CLTC 기준으로 633km면은 진짜 지리는 건데. 그게 4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디자인도 잘 빠졌고. 이제 중국 차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것 같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 물론 독일 3사만의 어떤 정말 그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기술력에는 비할 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제로백 5.28, 최고속도 210km.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실생활에서 타라고 만든 차야. 일부러 좀 스펙 줄였을 거야. 제로백 5.28이면은 그러면은 살 거야? 아니 어떻게 사니? 사람들 눈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고차가 아무리 좋게 잘 뽑히고 그래도 너 차 뭐 타니? 나 샤오미 타는데. 샤오미에 뭐뭐 타는데? 이렇게 되지. 전에 그 재밌는 자료 있었는데 중국차 인식. 3,500만원짜리 짱슬라. 와. 15분 충전에 500km 주행 가능. LFP 기준. 오. 디스플레이 반응성 개좋다. 야 근데 가격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버리면은 진짜 이거 안 살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인식이 중국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좀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쓸 수가 없게끔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버리면 한두 명 쓰다 보면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점점 늘어날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는 방식을 쓰겠다, 정책을 펼치겠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객실 내 일회용품, 칫솔, 치약, 면도기는 유상 판매가 됩니다. 칫솔 없으면 사세요. 오늘부터 호텔 일회용품 금지. 괜찮은 것 같은데?
좋다. 근데 이제 일회용품 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뺏은 거니까 그만큼 숙박비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깎아봤자 뭐 1,000원, 2,000원 깎이겠지. 동네 목욕탕이냐? 로션, 샴푸 챙겨서 호텔 가게? 결국 돈 주고 사야 됨. 나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난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뭐 세면백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차 트렁크 같은 데다 세면백 하나 만들어 놓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 칫솔이랑 뭐 샴푸랑 뭐 바디워시랑 그렇게 하나 세면백 하나 들고 다니면 되잖아. 나는 오히려 모텔 싸구려 모텔에서 내가 싸구려 모텔에서 많이 잡았는데 그 싸구려 모텔 칫솔 쓰잖아. 칫솔모가 다 빠져. 이빨에 낑겨 막. 뱉으면서 막 이빨 닦아야 되니까 별로야.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차 타이어 터지나. 와. 도장면 다 벗겨지고 그냥 창문 그냥 갔다가 차를 뚫어버리네. 이거 사람 맞으면은 그냥 다치겠는데? 야, 무섭다, 이거. 맞아, 대리석 암석 자를 때도 물로 자르잖아. 이거 뭔데 댓글이 121개야?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최신 버전. 눈을 감고 세상이 나처럼 넓어 보인다고? 이렇게 쓰라고? 댓글에다가? 아, 이거 하면 또 채팅창에 뒤지겠을 텐데, 눈 감고. 눈 감고 뒤지겠을 텐데. 이거 또 풀영상 올라가면 풀영상도 도배돼요, 저걸로. 풀영상도 도배되고. 아, 괜히 지뢰 밟았다. 뭐야 이거? 한 달에 배달비 500만 원 쓰는 유튜버라고? 누구야? 이거 뭐라고 쳐야 돼, 알파 이거? 배달비 무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비 무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대표님, 배달 어플 등이 경쟁이 심화가 돼서 이번에 쿠팡이 적게 됐어요. 배달비를 줄이셨죠? 아니, 그게 문제가 인터페이스만 잡아도 점유율을 늘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점유율이 저희가 찐맛집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만점 높은 수, 찐 많은 수 보시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장님의 한마디 15개 해주세요. 5점만 누르면 대역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방법, 재구매율을 만들어라. 재구매율 이래야지 저희가 찐 맛집을 찾을 수가 있어진다니까요. 한 가지 더, 차단 기능 좀 만들어주세요. 김치찜을 검색해. 김치찜 중에서 내가 1번에서 시켜먹었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까먹고 또 1번에서 시켰어.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별점도 3점을 줄수 없어요. 이두 가지만 지키시면요, 배달 점유율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달비 500만 원 나와요. 먹방 유튜버 분이야? 한 달에 500을 쓰신다고? 돈잘 버시네. 근데 공감 가는 내용이 하나 있다. 차단 기능. 차단 기능 만들어야 돼. 리뷰 빨로 연명하는 집이 있어.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집이 있거든? 근데 그 집이 계속 위에 상단에 있어. 근데 난그 집이 맛없다는 거 알고, 그 집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갖고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 어차피 청라에 주민이 많고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랑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한번 시켜 먹고, 아쉬움이 없는 거야. 리뷰 빨로 메뉴에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해. 차단 기능 필요해 진짜. 안 시키면 되지 뭘 차단까지 해. 그런데 아프리카 지금 우리 저 방송 아프리카 TV도 그렇잖아. 어? 이제 뭐 스프로 이제 개명하겠지만은 BJ 차단 기능 있잖아. 숨기기 기능.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숨기기 기능이 필요해. 진짜 필요해 숨기기 기능이. 어. 숨기기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리뷰빨로 연명하지 않을 거라고 봐 나는. 숨기기 기능 먼저 만드는 업체가 진짜 이 소비자들 정말 고객들을 위한 그 업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디서 먼저 만드는지 생각해봐. 자기들이 분명히 득과실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고객들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그 되게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숨겨놔. 숨겨놨다가 다른 집들이 눈에 띄면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집이 그렇게 독과점을 해버린다면은 아니 그래도 우리는 리뷰 리벤트나 이런 것들 정당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우리를 숨기기에? 그럴 수 있지. 억울할 수 있지. 그럼 계속 유지를 잘 해야지. 별 다섯 개 받을 만한 저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 다른 집들이 눈에 들어오려면 숨기기 기능 진짜 필수야, 필수. 어. 숨기기 해야지. 돈 내고 등록을 하던가 말던가 개개인이 숨기겠다니까. 그렇구만. 아, 나도 이제 배달 시켜놨는데 이제 오슈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다 하면은 네, 최수정 아저씨 딸내미 하이라. 아 서울에서 월에 20만 원씩 뿌린다고 청년 월세 지원 4월 3일부터 신청. 월 소득 300 정도 커신 걸로 아니까 꽤 넉넉하다고. 부자인데 받더라. 막으려고 재산도 보고. 거주지 보증금도 보고. 어.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네요.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뭔 별별 서류 다 떼야 되지만 그래도 월에 20만 원씩 받으면 개꿀이잖아. 여러분들 그거 받아 가지고 나한테 별풍선으로 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정말. 예? 이 정보 줬으니까 뽀찌로 2천 원씩만 줘요. 부담스럽지 않잖아, 그 정도면. 아, 소식이 계속 끊임없이 쏴고 조금 더 길어지겠네, 오슈가. 예, 한 진짜 10분 안에 10분컷 내겠습니다. 유아인이 찍어놨던 그 OTT 시리즈, 그 넷플릭스 시리즈, 저 종말의 바보. 예. 종말의 바보라는 요거가 이제 영화인가요? 저긴가요? 그, 저 드라마인가요? 예. 요거 나온답니다. 유아인 나오고. 드라마야. 내용이 뭐야?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 종말의 바보. 돈룩업 같은 그런 건가 보네. 근데 돈룩업 뭐 영화긴 하지만 요런 컨셉 너무 좋아요. 예, 종말 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떤 모습. 뻔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아인. 유아인의 이름과 캐릭터 설명은 제외됐지만 통편집은 아닌 것으로. 작품의 흐름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냥개들의 그 저 김새론 같은 느낌이네. 미리 찍어놨는데 어떡할 거냐. 여기 엮여있는 수많은 어떤 그 투자, 제작, 지원, 스태프들, 출연자들 어떡할 거야. 다만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딱 그거야. 사냥개들의 그 김새론. 이럴 거면 승부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 승부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승부는 재편집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병헌 유아인 승부. 와, 너무 보고 싶었거든. 아
그 이병헌이면 이제 유아인한테 엄청난 대선배인데 똥 뿌리고 그러고 작품에 저기를 해버렸으니까.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영화 승부의 행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 승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넷플릭스를 유아인 마약 사건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는 이병헌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슈 다 이 쟁쟁한 두 분야에서 최고였던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 포스터 자체가 너무 보고 싶게 만들었었어. 이게 그 스승 이창호랑 그 이세돌 이야기인가? 조훈현. 아, 조훈현? 예. 어, 좀 되게 옛날이네. 아, 보고 싶었는데. 종말의 바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이렇게 개봉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예, 의지를 내비춘 거야. 내에서 유아인이 빨리 죽을라나?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아... 아, 뭐 기다려 보는 걸로. 18만 명이 투표한 가장 좋아하는 라면. 역시 신라면. 신라면이 맞지. 여자 꼬시기 겁나 쉽다는 스트리머. 야 진짜 여자 꼬시는 거 세상 쉽다니까? 여자는 일단 잘해주면 돼. 그거 못 잊어. 진짜 거의 집밥 못 잊듯이 이거 잊을 수 없다니까? 외모 다 필요 없어. 진짜라니까 진심이야.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끼 오늘 프사 바뀌었나? 헤어졌나 안 헤어졌나? 너무 다정하더라. 온 좋은 년. 모르겠다. 이거는... 잘해준다고 여자들이 그렇게 다 기억해주고 그랬으면은, 예. 안 한 얘기가 하나 있어. 이제 여자 스트리머로 하기 불편한 이야기일 거야, 아마. 바로 서류 전형. 외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그냥 애초에 이 사람 입장에선 배제돼 있는 거야. 그들은 남자가 아니야. 외모 안 본다는 애들 특 일정 이하 외모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함. 자동으로 걸음. 우리가 잘해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700만원짜리 멀티탭? 파워케이블 F4에 적용된 고순도 동선에 이은 도금을 한 특수선재 전기의 순도를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최상의 소리를 위한 정점의 멀티탭. 아 이거 저기 절대 빠지면 안되는 취미라는 그 늪같은 취미 중에 하나인 그 사운드 오디오 취미. 미쳤다. 멀티탭 700만원짜리 구매를 해가지고 와... 어떻게... 아니 이거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지지 않았어? 선을 뭐 무슨 진짜 비싼 선을 써. 그러니까 요 저기 연결해주는 요 선 하나 있잖아. 선 전선 하나 요거 시중에 파는 몇천원짜리 선이랑 100만원 넘는 진짜 무슨 뭐 금 도금이니 무슨 뭐 아무튼 굉장히 뭐 그 엄청난 그게 들어간 기술이 들어간 그 선이랑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야. 근데 소리에 차이가 없대니까. 근데 이거 이 사람들만 느껴 이상하게. 이 오디오 매니아들만. 신기루 같은 거야. 골 때린대니까.
안방에다가 스피커 완전 해가지고 하이파이버 시스템 해가지고 뭐 돌비 해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해가지고 싹 다 해놨어. 이사를 갔어. 다른 집에서 들으니까 어? 이상해. 왜 그러지? 하고 원인을 계속 분석해. 어. 스피커가 나는 소리로 전기가 전달되니까 말은 그럴듯하다. 그 손실률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냥 부자들의 자기 만족 아닐까? 카오디오 하이엔드급 튜닝 해봐서 아는데 전기 배선 광 케이블은 달라형. 응, 아니야. 어떤 사람은 순수한 전원을 확보한답시고 개인용 전봇대까지 설치한다고. 이거는 병 아니냐, 병? 개인용 전봇대까지 설치한다고? 순수한 전원을 확보한답시고? 미친 거 아니야? 최상의 음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짜리 랜 케이블을 바꾸는 분들이라 그쪽 세계는 정말 심오하다. 의외로 전원부에서 시작되는 노이즈들을 막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스피커를 몇 군데 플러그를 옮겨가며 꽂아보면 어라? 할 때가 있어요. 어라? 응, 아니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귀가 진짜 예민해서 순차적으로 겪어보면 진짜 순정 스피커 들으면 진짜 심심해. 저런 애들 특 유튜브에서 무손실 음원 320kb, 192kb, 어? 96kb, 128kb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못 가려냄.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라고. 어. 구분 절대 못해.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 유튜브 풀영상 댓글에 야 이 무식한 새끼야 하면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카레에 굳이 없어도 되는 재료가 뭘까? 아 카레는 진짜 저한테 있어 약간 소울푸드 같은 거예요. 예, 카레를 너무 좋아해. 하지만 여기서 뺀다면 감자, 당근, 애호박, 양파, 고기. 여기서 하나를 뺄 거는 당연히 애호박이지. 애호박은 굳이 없어도 돼.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거 내게는 이제 근본 조합.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애호박은 뭐 비유하자면은 마라탕에 있어서 약간 연근 같은 거야. 애호박도 마라탕의 연근 같은 자식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당근 없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칼못이야. 정말 칼못이야. 당근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거의 다 보지 않았나?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어저께 거잖아. 뭐야, 또 있네? 상남자식 말벌집 퇴치. You wanted him, bitch. 존나 세게 생겼다. 일단 미국인들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인들은 그 레드넥이라 그래갖고 그 이제 약간 보수 그리고 이제 약간 저 천조국 마크가 이렇게 모자 같은거나 옷 같은 거에 새겨져 있으면은 일단 조심해야 돼. Is that who you really wanted? You sure about that? 와, 상남자다.
There he is, bitch. 와, 말벌집 씹어먹어버리네. 귀엽다. 엄마가 일본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야. 언어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네. 난 착한 사람 보면 어디까지 착한지 계속 긁어본다고. 테스트하는 거야? 이때부터 시작인가? 좀 특이한 인간형이네. 착한 애들이 챙겨주려는 게 보면은 걔네가 과연 어디까지 착할지 계속 자극해본다. 성인 되고 나서도 계속 일부러 무리한 요구도 해보면서 곤란하게 만들고 걔네 유일한 자랑거리인 착함도 별거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걔네 본 모습이 나오는 게 웃겼다. 너도 그렇게 착하진 않구나. 또 은근히 이기적이다. 당연히 이런 행동하고 나니까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안 남았는데 뭔가 착한 애랑 그 주변 애들한테 스크래치를 남긴 것 같아서 짜릿짜릿하더라.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걸 태어난 것 같은데 가면 쓰고 다니는 사회에선 이 짓거리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미쳤다. 이 인스티지 올라오네. 이런 글이. 이거 저기 그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 커뮤니티야. 이게 인스티지가. 찐이네, 찐. 나랑 결이 맞다고? 아니 나는 그냥 착한 행동 하는 애는 그냥 착한가 보다 하고 말지. 근데 나는 그런 인간은 싫어해. 남들의 불편함마저도 본인의 착함 때문에 남들을 희생시키는 인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여자애들이랑 같이 합석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먹어. 뿜빠이야. 근데 야, 여자애들 얼마 먹지도 않고 우리가 사실 뭐 안주랑 술 더 많이 먹었는데 여자애들 돈 내는 거 좀 저기 하자 얘들아. 영미랑 그 저 선영이랑은 저 돈 안 내도 돼. 다음에 그냥 뭐 밥이나 사줘라. 그 거기 술자리에 있었던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영미랑 선영이 때문에 거기 앞에서 야 그거 아니지. 쟤네들도 먹긴 먹었는데 야 쟤네들 화채 먹은 거 봐봐. 야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저 야 이거 뭐 돈 얼마 나온다고 같이 뿜빠이 해 그냥. 이런 말도 못해. 맞잖아. 이런 본인의 착함 때문에 다른 애들을 희생시킨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죽여버리고 싶지. 그런 애들은 난 절대 안 놔둬. 자리에서 얘기하지. 야, 너 멋있다. 야, 이 새끼 멋있는 새끼. 진짜 멋있는 새끼였네, 선배기 이 새끼. 야, 네가 쟤네들 것까지 다 사줘라, 그러면은. 알겠지? 야, 그렇게 하는 걸 하자, 알겠지? 동의하지? 그러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맞장구 쳐주지. 그렇게 하면서 선배기를 비용심 만드는 게 나지. 더 그 위에 있는 거지. 긁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도 각인시켜야지. 그게 맞아. 거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벤츠 E클라스 산다고 깝치던 덱스. 아니 덱스 정도면 살 수 있지 왜 뭘 깝친다 그래? 나 이번에 차를 샀다. 먼저 맞춰볼게. 맞춰봐. 벤츠 아니 BMW. 이클라스 산다고 걔 깝치더니 또 갑자기 무슨 또 BMW야. BMW 사는데 7시리즈 넣었어요. 아. 750Li. 2014년식 15만 9천 킬로. 아. Come on, let's go. 새 차네. 천만 원. 새 차네. 연비 3.3. 아니 그 정도면 탱크 아니야? K9 자주포보다 연비가 안 돼. 내가 봤어. 심지어 고급류야. 근데 1인 신조야. 그런 차가 진짜 내용 있는 거야. 그렇지. 소박하네. 남성성을 잃지 않았네. 진짜 다 본 듯? 남녀 신호 보내는 방법?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거 무슨 저기 그 업소도 아니고. 아 이거 없어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여자들이 진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나 저대로 했다가 구치소 와 있다. 그래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 남자들 펜스를 잃지 말고 펜스를 항상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맞죠 여러분들? 오늘 되게 재밌었어. 즐거웠어. 연예계 소식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빵빵했어. 5시가 다 돼가네. 자 오케이. 녹화.